고구마 캐기 그 오늘 봉사 이 사진을 찍으세요. 고구마가 이쁘죠? 여기는 고구마가 이쁘죠? 여기 최고예요, 최고. 이게 어제 저녁에 써놓은 도토리 무기입니다. 제가 직접 썼는데요. 1:6으로 비율로 1:6 비율로 도토리 무 가루 하나에 물 6배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찰랑찰랑 거리고 맛있는 무기 완성됐습니다. 오늘 이 묵들은 고구마 캐러 오시는 체험 모사에러 오시는 중년의 사랑 그리고 행복 카페 회원들한테 참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. 옛날에 동이로 묵을 만들고 그랬대. 옛날 어르신들. 양념 한 세 포도 이렇게 양념 가질러 갔어요. 양념 간장 가질러 갔어요.
행! 행! 예, 드러내세요. 네 개를. 이렇게 이렇게. 손님이니까 네 개 드러내세요. 맞아요. 자, 오시는 분부터 어느 분? 저기 지영님. 네. 지영님, 잠시만요. 이게 포트 저기. 아니, 잠깐만요. 저거라고요? 위에서 그게 아니고 풀립이 있어서. 그러니까 오시는 오시는 거 하나 가지고 일단 하나 가지고. 한 번 가지고. 하나 조금 있다가. 구입할 거는 지금 안 해요. 구입할 건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은하수, 은하수, 고구마 박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응? 네. 뭐라고? 아니요. 네, 여기서 방 특, 긴 상, 긴 특, 중, 하, 뭐, 잘린 고구마,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, 직거래로도 나가고, 상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. 한 밭을 캐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, 바로바로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, 고구마는 굉장히 큐어링, 말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, 밭에서도 말리고, 되도록이면 그 큐어링 작업 시설이 없으면은 잘못하면 썩기 때문에 말리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. 지금 햇볕이 뜨거워서 캐놓고 한 2-3일만 밭에다 널어놓은 상태로 있다가 박스에다가 잠어가지고 오면은 어느 정도 습기가 날아간 상태가 되겠습니다.